이번에 알아볼 것은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입니다. 한국 시간 5월 4일 새벽입니다. 이번 발표가 전 세계의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. 시장은 이번에 0.25% 인상을 발표할 거라고 예언하고 증시에 이미 선반영되었습니다. 이번 0.25% 인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번 미 연준의 파월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.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인상이 없다는 이야기 하면 전 세계 증시가 환호하여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. 그렇지만 파월이 지속적으로 계속 인상할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번 5월달은 증시가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파월의 발표를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. 이번 파월의 연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연설에 따라 앞으로 미국 은행이 추가적으로 파산이 될지 아니면 이번 발표로 안정적으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.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.